지금 충전 진행 중입니다. 충전을 완료하였습니다. 200km를 넘게 달려와서 차체 하부 코팅을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봉거 3 전기 자동차 코팅하기 위하여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코팅 나라를 방문하였습니다. 언더 코팅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지금 집어냈습니다. 코팅 나라 사장님께서 이 부분 엔진 이 부분을 세차할 때 좀 대충 설렁설렁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면 코팅에 지금 물이 삽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앞바퀴 앞부분도 이 부분도 지금 녹이 가장 많이 온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분고 같은 경우는 부식이 잘 되는 데가 이쪽 부분, 그 다음에 문짝이 있는데 이런 끝부분 잘 되고요. 탑 하단 부분에 잘 되죠. 왜냐면 물이 머무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면 구멍이 다 뚫려 있죠. 저 안으로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차체가 다 녹이 나버리죠. 저 안쪽으로. 그렇죠. 이런 속 안에 있죠. 안쪽으로. 그리고 적재함 같은 경우도 여기도 녹이 나지만 저 위에도 녹이 나죠. 그리고 요 하단 부분 요 구멍 안으로 이런 데 녹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들 같은 경우는 다른 차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그 부식이 잘 나는 거예요. 위에는 위에대로 녹이 나고 밑에는 밑에대로 녹이 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하는 거죠. 전부 다 하는. 적재함도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도 요만큼만 하잖아요. 요만큼만 하는 게 아니고 저 위에까지 하고 저 안에까지. 그렇죠. 속대로도 하는 거. 그래서 작업량이 너무 많죠. 그래서 작업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신차 기준 제가 봤을 때 이 상태 같은 경우는 한 7시간 정도. 7시간 정도. 맞죠. 7시간 정도 써야 된다. 보통 한 이틀 정도 걸리는데 트레이 때문에 빠른 거예요. 일반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한다 이러면 일반 거 같은 경우는 철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런 커넥터 부분에 전원 코팅을 다 해줘야죠. 그래야지 습기라든가 염화칼슘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죠. 보통 보면 이제 언더 코팅은 이 철에다 하는 거고 전원 코팅제는 전기장치, 커넥터, 센서 저런 데다 하는 거죠. 염화칼슘 같은 거니까. 그래서 투명 같은 그걸로 쫙 다 해버리면 녹도 맞고 일단 녹이 나면 보이는 거죠. 정비하는 데 문제 없고 엔진 바닥서부터 미션까지 전기장치 모두 다 할 수 있죠. 가장 괜찮죠. 전부 다 전자장치잖아요. 핸드서부터 전부 다 하잖아요, 그죠? 전기장치. 여기는 하부세차를 할 데가 없어요. 없죠, 이거. 쏘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게 핸들 쪽인데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뭐, 하부세차로 녹을 막는다, 관리를 한다, 이 자체는 옛날 구형차량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휴대폰하고 같은 거예요. 휴대폰 물청소하면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죠. 딱 그거예요. 그래서 녹은 녹대로 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나중에 되면 이런 데 녹 다 나죠. 이런 데 나죠. 용접 부분 녹 나죠. 이 속 안에 녹이 나죠. 싹 다 나죠.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기 측면에도 커넥터 그대로 보이죠. 커넥터가. 그래서 빗물은 상관이 없죠. 압이 없기 때문에. 근데 고압수는 저걸 뚫고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옛날에 저 문제가 됐던 게 저런 거예요. 커넥터 안에 물이 들어가서 커넥터에 부식이 생긴 거지. 보통 사람들 저 배터리 방수 잘 되어 있다 이래 알고 있는데 배터리는 방수가 잘 된 거 맞죠. 여기는 맞아요. 근데 저기는 생활 방수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죠. 생활 방수죠 전부 다. 여기다 고압을 쓰면 망가지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전기차는 절연 코팅이 필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일반 차들은 이 노출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밑에 그 커버라는 게 있죠. 커버라는 게 있는데 이 커버를 자체가 없고 바로 커넥터가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저게 염화칼슘이 묻는데 저기를
피해서 어떻게 하부됐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예. 그냥 고압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 쏘면 고압은 여기만큼 일로 튀잖아요. 예, 튀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희가 코팅을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면? 제가 10년을 보증을 해드리니까요. 예, 10년. 예, 근데 제가 하는 거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하부세차, 뭐 염화칼슘 때문에 하부세차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봄맞이 청소식으로 조금 멀리서 설렁설렁 모래 털듯이 그 정도의 관리만 하고 어차피 하부세차를 해도 녹방지가 안 돼요. 쇠에다가 물 뿌리면 녹이 나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 봐봐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물 뿌리면 흘러내리죠. 이런데 물 뿌리면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마르지만 여기는 안 마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쇠에다가 물 뿌리면 녹이 나는 거. 당연한 얘기죠. 물 뿌려서 뭘 하겠다 이 자체는 안 나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여기 그게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녹이에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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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염화칼슘이 아니고 빗물에 의한 녹이에요. 그냥 이게. 예, 예. 여기는 투명 커튼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녹이 나면 보이고요. 녹이 나면 보이잖아요. 그죠? 녹이 난 상태에서 코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물이 이렇게 여기 침투가 안 되죠. 그럼 녹방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게 볼트 쪽에 코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녹이 나면 보이고요. 그죠? 이거죠. 그래서 투명 코팅이 적합하죠. 녹방지 효과는 최고죠. 그러니까 염화칼슘이 묻어도 문제가 없겠죠. 예, 예. 염화칼슘도 물이니까 흘러내리죠. 예, 예. 가려. 예, 예. 다 가, 이런 카메라는 다 가려갖고. 예, 예, 예. 제가 이제 시공 후 모습 딱 보면 나는데 이런 예. 커넥터도 뭐 다 하고요. 예. 커넥터 잘 빠지니까 뭐 안 빠진다. 예, 얘기한 사람 많은데 그건 그 사람도 생각했고요. 저는 이거 뭐 한 대 두 대 해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참고로 저는 포니트보다 자동차 수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녹이 어디 난지 다 알고 다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건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아요. 녹이 어디 난지 너무 잘 알고 다 작업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데 녹이 다 나요. 이런데 그렇죠. 날씨가 염화칼슘이 들어가서 머무니까 이런데도 막 예, 예, 예. 막상 배터리 케이스 다 녹나고 이런데도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언더 코팅으로 할 수가 없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할 수가 없어. 그런 그 이 기술 같은 경우 그럼 특허로 등록돼 있고 아 그거 없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리 때부터 자동차 수리를 하면서 녹이 어디 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나는지 알고 다 작업을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진단이 빨리빨리 나오죠. 어디, 딱 나오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 후 보면, 지금, 예. 알 수가 있어요. 예, 지금은 시공 전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시공이 완료된 후에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에 나는 게 아니고 이런 어수 부분, 용접 예, 부분 예, 딱 예.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럼 전기도 딸리게 되는 거. 그렇죠. 어수가 제대로 안 돼. 이런 데 두껍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예예. 예. 머무는 데. 요 용접 안에 예. 용접 부분, 이런 절단면 부분 이런 데서 녹이 나죠. 이런 곳에 두껍게 해서 뭐 하려나? 이 안에 꼼꼼한 게. 예예. 예. 접합 부분. 예. 그런 거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새 차니까 그렇지 이게 사용하다가 사실 이렇게 언더 코팅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 이거를 차를 뽑자마자 바로 가지고 오는 거지. 그게 맞죠. 그죠? 차를 뽑자마자. 아니면 여기를 해놨다가 예약을 해놓고 차를 뽑아서 바로 차를 이쪽으로. 네, 그것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뭐 보내면. 보통 코팅을 하면 여기 예, 예. 띠 있는 쪽에 요만큼 예, 예, 코팅을 예, 한단 말이에요. 예예. 예. 근데 녹이 여기 나는 게 아니고 여기 속에서 나는 거죠. 그렇죠. 밑으로. 근데 겉에서 발라서 뭐 하려고?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기만 나는 게 아니고 여기 용접 부분이요. 예, 예, 요거 예. 턱이 있어요. 예예. 예, 예. 여기서 녹이 나서 흘러내리는데 여기만 해서 뭐 하려고? 전혀 의미가 없다니까. 그러죠.
네, 그 요 속 안에. 예, 여기가 속 아니고 요 속 예, 안에. 안에. 저 위쪽. 위쪽. 네, 그래서 전체 다. 예. 이 외부에 붙어 있는 철판을 붙이기 전에 코팅을 하고 이것을 철판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철판을 붙여놨기 때문에 외부에 코팅을 해도 녹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 코팅을 하기 전에 코팅을 하고 나서 철판을 작업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아, 왁스 방충제. 네, 왁스 방충제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이렇게 칙칙 넣어주면 이 측면 부식을 굉장히. 아, 왁스 그 방충제를요. 왁스 방충제를 요 구멍을 통해서 분무를 해주라는 말씀이십니다. 1년에 한 두 번, 세 번. 여기하고 여기 용접구 이런데 칙칙칙칙 물이 머무는 곳. 예, 예. 물이 흐르는 곳, 예, 물이 머무는 곳. 그 1년에 뭐 한 두 번씩. 예. 사장님께서는 몇 년 동안은 이 봉고, 포탑 이런 화물차들은 방수 방청 쪽 작업을 안 하셨다 합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나오니까 그걸 보시고는 다시 그 마음을 새로 잡고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제대로 코팅을 하기 위하여 알콜로 뿌리고 나서 다시 전체를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내고 있습니다. 잔손이 너무나 많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만들 수는 없죠. 언덕 코팅을 해야지 되는 시기는 차를 뽑자마자 해야지 되고, 차를 뽑고 운행을 하다 보면 녹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녹이 온 것을 녹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덕 코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차를 뽑기 전에, 뽑고 나서도 사실은 바로 즉시 오시든 아니면 차를 뽑기 전에 이쪽으로 차를 보내서 여기서 언덕 코팅을 해가지고 가져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아, 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경첩이 있는데 지금 코팅이 지금 된 거죠 지금. 예. 그게 원래는 예를 들어서 예, 적재함을 안 했다. 예, 적재함 안에까지 예, 가는 거죠. 예, 예, 예. 그게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오시라는 예, 얘기가. 예, 예. 예. 코팅이 지금 된 모습입니다. 아, 말끔하게 하부 언덕 코팅과 절연성 코팅까지 전부 다가 완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빛이 딱 들어서 아주 좋네요.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다른 분이 찍으세요? 아, 이 제가 찍을. 아, 네. 저기서 이 보면 예, 오늘 이제 녹이 잘 나는 곳은 물이 머무는 곳이죠. 예. 여기는 물이 흐르죠. 예. 여기는 물이 머물죠. 예. 그럼 녹이 나는 데가 여기죠.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센서 커넥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빗물을 막을 수 있는 방수는 되어 있는 거 맞죠. 예. 하지만 고압을 막을 수 있는 방수는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예. 여기 쏘면 이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죠. 그리고 이 안에 그 센서 자체가 부식이 되어버렸어요. 아. 접점 물량 예, 그런 게 생겨버린 거고, 이 차 같은 게 부식이 여기가 나는 게 아니고 여기 속 안쪽에 나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안쪽에 보면 마개가 있어요. 아. 그 안쪽 열고 이너박스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안으로 뭔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아. 야마카시 물. 그러니까 여기가 녹이 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안에서 녹이 나서 예, 예,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예. 그리고 요거 펜다 맨 끝부분. 예, 예, 예. 여기 보면 끝부분. 턱이 머물잖아요. 그죠? 예, 물이. 예, 예, 예. 요런 데가 녹이 나죠. 예, 그리고 이 도어 같은 경우도 여기 하단 부분, 예, 문 열면 예, 보이는데 예, 아래 부분. 예, 여기도 여기 하단 예, 부분 예, 예, 여기가 예, 아니고 여기 안에 보면 또 막이 있어요. 예, 예, 예. 그 안쪽에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예. 그죠? 예,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부 다 도장을 한 거고요. 아. 그다음에 여기 속 안쪽, 예, 그다음에 속 안쪽. 경첩 여기 있죠. 예. 여기하고 여기 안쪽 물이 머무는 곳, 예, 그런 데 딱 눈이 맞아. 그런 데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투명 코팅을 하고 나서 그 왁스 코팅을 다시 한번 한 거죠. 예. 물이 머무는 곳에 머물지 못하게. 예, 여기 좀 예. 조금 다르죠. 예. 예. 여기도 마찬가지 조금 다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여기 커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예, 예. 커버가 없어져 버렸죠. 예, 예. 원가 절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눈길 주행을 하면 여긴 흰모래가 이쪽을 튀어버리죠. 튀죠. 그래서 커버 대용으로 여기 언더 코팅이 조금 돼 있죠. 커버를 자르고 된 거죠. 예. 옛날엔 이게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게 원가 절감이죠. 잘라버리고 언더 코팅 뿌리고. 예, 요렇게. 그래서 요런 데 전부 다 코팅했고요. 주행을 하면 이 안으로 염화가시면 다 들어가죠. 흙모래, 그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게 되죠. 배수구가 있어도 흙모래가 같이 예, 들어가기 예.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러면 녹이 나는 데가 여기죠. 예, 그냥 예. 주행을 하면 염화가시면 여기 묻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그게 흘러서 이 벽을 타고 흘러서 예, 예, 이런 데 머물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죠. 흘러서 여기 머물겠죠, 여기. 예, 예. 그러니까 이 안에가 녹이 나는 데. 예, 그래서 예. 이 안쪽에 반드시 코팅을 하는 식으로 좋죠. 펜다 같은 경우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쵸, 여기, 여기 물이 머무는 곳 따라서 아, 여기도 딱 보면 물이 머물겠죠. 예, 예, 예. 그리고 이 커버 예. 커버 안에 여기 물이 예, 머물겠죠. 틈 있죠. 틈 뒤에 이 안으로 다 집어넣는 예, 거죠. 예, 예. 벌려서 이 안에 집어넣죠. 커버가 있으면 좋은 게 있는데 나쁜 게 뭐냐면 물이 염화가심이 머물죠. 여기는 흐르지만 여기 예, 머물죠. 예, 예. 그럼 녹이 나는 데는 여기죠. 머물죠. 예. 여기죠. 여기 보면 접합 부분 이런 데 다 예. 녹이 나죠. 이런 데도 예.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부세차 하면 염화가심 이까지 다 튀어요. 예. 그래서 흐르면서 이 접합 부분에 다 녹이 나죠. 이리끼리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녹이 나는 곳에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녹이 나죠. 여기 물이 머물겠죠, 그죠? 예. 이쪽 귀퉁이 예. 다 머물죠. 그래서 여기 안쪽 이런 접합 부분 예. 예. 여기 같은 경우도 거기 좀 되려는 거예요. 접합 부분 요런 데가 녹이 잘 나니까 예, 예. 여기 딱 보면 반대로 돼 있잖아요. 예, 물이 흘러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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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반대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 흘러서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차체 속으로 들어 이것도 차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 그래서 도장 겉면에 물을 뿌리면 흘러내리고 하부에 물을 뿌리면 물이 고이죠.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뭘 하겠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건조가 돼도 그 안에는 건조가 안 되죠. 예. 그리고 염화칼슘이 물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조가 돼도 염화칼슘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여기 보면 좀 표시 나죠. 여기랑 여기랑 표시 나잖아요. 하부세차 필요 없겠고 이렇게 하시는 거 다 한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요런 데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왁스 쌓아갖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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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가잖아요. 여기다 칙 그 다음에 여기도 머물겠죠. 그런데 칙 그 다음에 문짝 같은데 아까 설명했던데 거기도 칙 죽이 아니고 칙칙 그 정도 칙칙 그 정도 요 안쪽에도 칙칙칙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원칙은 물이 머무는 곳에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죽이 잘라져요. 여기서 여기 좀 보시면 턱이죠, 턱. 예, 예, 예. 물이 흘러서 딱 들어가요, 여기. 예. 접합 부분. 접합 부분이니까 용접 부분 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 녹이 나죠. 그래서 안쪽에도 놓고, 여기도 놓고, 전부 다 하는 거죠. 됐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작업이 끝난 차를 출차시키고 있습니다. 완료된 차를 빼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언더코팅을 하고 지금 문막 휴게소에 와서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350kW는 SK 같은 경우 모양이 이러한 모양입니다. 그런 반면에 190kW 짜리는 이 통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얼마나 잘 해놨는지 이 부분이 도저히 선이 SK 같은 경우 충전선이 짧아서 도저히 충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봉고 3 같은 경우 그래서 함께 얹어 더 옆으로 주차를 해야지만이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주차 라인을 보시면
주차를 이렇게 시켜야지만이 350kW짜리 충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을 잘못 그어놨기 때문에 충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시면 한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는 선을 쭉 그어줘야지만이 되는데 선이 잘못 그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SK 일렉트링크를 가지고 충전을 시키면서 하나의 제한사항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차종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이렇게 코드가 짧아서는 충전을 시키기가 매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을 좀 더 길게 만들어 주든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주차 라인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그려 줘야지만이 이 충전을 시킬 수 있지, 지금 상태로 충전을 시키려고 그러면 도저히 충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시고 조금 더 주차 라인도 새로 좀 그려 주시고, 그 다음 이 충전 케이블도 더 길게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SK 일렉링크 충전기입니다. 지금 두 대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 그러면 저희가 어떻 보기에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지만 굉장한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뒷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부분이 뚫려 있는 충전기는 최대 출력이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190kW 충전기입니다. 한 옆부분에 있는 이 충전기는 350kW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덩치가 훨씬 더 큽니다. 덩치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해서 충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00kW. 지금 그 콜 화물하시는 분을 봉고설이 지금 충전하시는 분을 잠깐 뵀습니다. 지금 말씀이 저희 기름값이 비싸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쉬기 위해서 쉰다 생각하시고 충전하신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예. 그래도 편해요. 그래도 쉬는 시간 갖는다는 생각 이다면 그냥 뭐 짜증만 나요 그냥. 근데 그래도 여기 쪽에서는 이게 줄이 기네요. 다른 쪽에서는 줄이, 아니 여기 줄이 짧아가지고. SK건 길어요 지금. 새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거. 맞아. 옛날 거 저 땅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저희가 못막 쪽에서 지금 들렸다는데. 아니 여기 여기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아, 아니 못막 쪽에서 들렸다는데 이게 얼 짧아가지고. 아, 그 줄이 얘 똑같이 SK 그건데. 아 이건 나중에 쓴 거구나. 예. 이게 다 틀려요. 네. 근데 애매하다. 예. 근데 거의 요즘 새로 나오는 건데 길어요. 아니 그 여기가 지금 어디지? 여기가 문 강원도 쪽에 가셨어요, 오늘? 예예. 예. 강원도 쪽에 가면 손님이 없는데 나오는 손님들이 아예. 아, 아니요, 잡았어요, 근데? 저희는 저 화물이 아니고요. 아 화물 아니세요? 예, 그냥 화물 차를 이제 이렇게. 그냥 사신 거예요? 예예. 예, 예. 그냥 저거? 예예. 예. 뭐 저거 그냥 사셔서 뭐 하려고요, 화물 하나? 아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아 농사.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여기가 휴게소가 여기 어디죠, 여기가? 힘들어요. 예예. 예, 충전하기 힘드네요. 주감 휴게소인데 주감 휴게소에는 SK 일렉트링크가 최근에 설치된 것은 이 코드가 이렇게 길게 설치가 되었다 하십니다. 예전에 있던 것은 코드가 짧아서 이 쓰기가 영 불편하다고 하십니다. 봉고설이 전기차는 이 발판이 없는데 이 발판을 두 개를 이렇게 아래 위에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해놓으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